현재 부바오가 홍콩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신문기사 때문인데요. 중국이 올해 홍콩 주권 중국 반환 27주년을 맞아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홍콩에 선물할 예정이라고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밝혔는데요. 존 리 장관의 말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홍콩에 또 다른 판다 한 쌍을 선물하기로 합의했고 판다들이 몇 달 내로 홍콩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함으로써 판다 한 쌍의 홍콩 이동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또한 리 장관은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 이라는 점에서 이 선물은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는데요. 리 장관의 말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올해 75주년인 중국 국경절에 판다 한 쌍이 홍콩에 도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푸바오와 관계가 있냐면 홍콩에서 판다 한 쌍 중에 한 마리를 푸바오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다 기지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푸바오를 선수핀 기지에서 홍콩에 양보를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중국 중앙정부의 결정이 워낙 강력하기에 만약 중국 중앙정부에서 푸바오를 홍콩으로 보내라면 선수핀 기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푸바오의 홍콩 이동 여부는 이분께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에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